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대를 비롯한 도내 5개 대학에 1,000원의 아침밥이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나머지 대학으로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시지 볶음과 달걀 프라이, 오렌지 주스까지 300인분의 음식이 충북대학교 학생 식당에 마련됐습니다. 재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입니다. 학기 중 매일 아침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제공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취생 입장에서는 1,000원의 이런 양질 아침밥을 제공받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큰 혜택이어서 저도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제가 먹을 때도 계속 말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참치 주먹밥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계속 챙겨 먹을 것 같아요. 집밥 같기도 하고. 충북대학교를 포함한 도내 5개 대학에도 1,000원의 아침밥이 등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들과 손을 맞잡은 겁니다. 학생과 농식품부가 각각 1,000원씩,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합니다. 밥값은 1,000원이지만 식단은 부실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쌀을 이용한 덮밥류라든지 쌀을 베이스로 한 요리들이 주로 나갈 거고요. 영양적으로도 이제 탄단지가 또 맞춰서 그렇게 나갈 예정이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 또 파이팅 하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일단 도내에선 17개 대학 중 5곳만 참여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아침밥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지사가 1,000원의 아침밥 확대 의사를 밝혔고 학생 복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의 동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CJ